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휴일이 주중에 끼니까요 그냥 바로 또 주말이네요. 자, 맨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을 휴일로 하라 하라 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박수 치면서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죠. 후후 화이팅.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이 종소리 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그냥 하나 신호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 머릿속은 나는 할 수 있다 각인되는 겁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죠. 0.46% 다우존스 하락했고요. 나스닥 0.16% 하락했고요. 반도체 지수는 1.11% 상승했습니다. 우리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판국에 반도체는 좀 올라서 다행이고요. 자, 그리고 해외 시장들은 휴일이 많았는데 잠깐만요. 자, 독일 양호한 흐름이고요. 자, 영국하고 캐나다는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아시아하고 조금 헷갈렸네요. 자, 중국하고 일본은 휴일입니다. 5월 6일까지 쭉 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만의 가권은 어저께 장 열렸었는데 0.34%로 상승 마감했고요. 자, 지금 이틀째 미국이 약간 조정받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FOMC 회의하고 난 이후에 제롬 파월 의장의 발표가 자 금리 동결한다 그랬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우리나라 1% 정도만 포인트 금리 인하된다면 로켓처럼 주식시장 날아갈 텐데 했는데 특별히 내려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면서 일단 금리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리 인하할까 싶어 기대감에 좀 부풀렀는데 그 부분 조금 실망매운 낮다고 시장에서 평을 합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그냥 크게 뭐 우려할 건 아니다. 물론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시장의 체력이 너무 약해서 오를 때는 미국이 오를 때는 같이 오르지 못하고 빠질 때 뭔가 조금 안 좋은 이슈가 있으면 그냥 같이 휘청휘청 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미국 자체만 보면 그냥 추세 좋게 잘 가고 있는 중에 그냥 좀 조정받는 하루 이틀인 겁니다. 여기가 미국 장기금리 장단금리 그제 국채 장단금리 역전현상 일어났다고 쌩 난리가 났었는데 그 다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현재 그냥 조정인데 이유를 붙이는 이유가 금리 동결 때문이다 이렇게 붙이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강력한 상승세 20일 타고 가는 상승세는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정당한 조정을 받지 않고 거의 그죠? 나스닥은 신고가를 갱신했고 S&P500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쉼없는 랠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가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유럽은 양호해요, 양호. 영국이 조금 흔들림 있습니다. 영국이 조금 흔들림 있고요. 영국은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영국은 좀 흔들림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는 별불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은 환율인데, 환율이 좀처럼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1165달러까지, 원까지 1달러, 그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 버리는데 방송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본국으로 배당금 받은 거 송금하는 부분도 일부 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기조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너무 환율이 올라가면 현재는 외국인이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자꾸 많이 올라가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환율 상황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미국의 애플이 작년 8월에
시총 1조 달러를 달성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조 달러 시총 대열에 이제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팡 주가 강세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 0.08 상승 중이고 나스닥 선물 0.12 상승 중. 그러니까 뭐큰 무리 없다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0.5씩 막 빠지고 이래야 어저께 흔들흔들 하더니 오늘 더막 빠지네? 그렇게 돼줘야 되는 건데 금리 인하 안 했다고 그죠? 그게 큰 이슈는 아닙니다. 올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쉬어가는 자리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간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도 조금 하락했습니다. 0.21% 하락했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910계약 정도 매도했고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영향권에 들었거든요. 주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흔들흔들하면 여기 옵션들이 그냥 춤을 춥니다. 콜 옵션 마이너스 18% 빠졌고, 풋 옵션 18% 올랐습니다. 참, 올라도 18%씩 오르네, 18%. 자,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일 권역에도 들었다. 상당히 변동성 심하다. 그리고 유가가 전일 또 이제 내렸는데요. 이란 수입 제재 예외 일도 없다 했는데 그러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적극적으로 증산하겠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추가 오일의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비교적 미국하고 사우디하고는 궁짝이 맞거든요. 일본하고 맞듯이. 그죠? 왜냐하면 사우디 그 왕좌 쪽에서 그 정부를 비판하는 기자 살해했잖아요. 증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냥 뭐 모른 척 해줄게. 그 대신 우리 오일 할때너 알아서 잘해라. 네, 형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계를 좌지우지한 나라 누구다? 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도 미국이에요, 미국. 그죠? 미국한테 잘못 보이면 베네수엘라 그쪽에 군사 공격할 수 있다. 그 뉴스 어저께 점심 먹다 잠깐 봤어요? 자, 입맛에 안 맞고 본인들의 이득이 된다 싶으면 이라크 공습하고 이런 거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미국이 웬만큼을 다 장악하는데 하나 장악 못한 게 있습니다. 뭐? 석유를 장악을 잘 못했어요. 물론 자국에서 셰일가스라든지 대체 연료를 막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동에 가가지고 조금 힘을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발발한 게 이라크고 그다음에 뭐 이란 비핵화 사찰 문제. 그죠? 그런 걸 가지고 이란을 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대놓고 하진 않겠지만 빌미만 있으면 얼마든지 군사적으로도 가격을 할수 있는 나라가 그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야규 강식입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방송 내용 괜찮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눌러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시장 체크하도록 하죠. 자, 전일 갭 하락 이후에, 그죠? 그대로 덜어 올리고, 저항권에서 선물 매도 풋옵션 늘어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러나, 개인이 늘어나면 외국인이 죽으라고 때릴 거다. 그거 그대로 다 적용됐거든요. 그죠? 장중 방송, 전일 방송 돌려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네가 어떻게 그래? 잘 아는데. 13년 동안에 엄청난 눈물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시장에서 경험했던 시간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잘 맞춰요. 선물 옵션 13년 넘게 했거든요. 주식은 한 20년째 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지수에 대한 향방을 비교해서 잘 맞춰요. 조건들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 여기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올 거다 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어요. 선물을 강하게 땡겨줘야 된다 했는데 선물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코스닥도 외국인이 매수해줬고요. 최근에 닥터K가 포트폴리오 그냥 크게 축소하지 않고 쭉 가는 이유는 흔들림 되게 심해요. 뭘 기준으로, 뭘 근거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좀처럼 코스피 매수세 줄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들고 가는 겁니다. 외국인이 또한 천억 이상 던지고 하면 포트폴리오 확 줄이고 하지.
그 이전에는 적당히 들고 갈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장대 양봉으로 그냥 말아 올렸기 때문에 very good. 자, 포트폴리오도 뭐 very very good이었죠. 자, 하이닉스 전에 상승했고 그죠? 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 그 다음에 SDI도 잘 가고 있습니다. 전에 기관 외국인 쌍끌이 3일째 들고 있어요. 자, IT 전기전자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유한양행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쌍끌이. 자, 셀트리온이 전일 조정을 좀 받았는데, 자, 20만 5천원권 지켜내야 됩니다. 지켜내야 되고,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일단 상황 보고요. 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그러나 시장이 뭐 안정적으로 간다면 며칠 조정 받았으니까 또 반등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좀 지켜봅니다. 자, 일진다이아 기어 내용 쌍클이 들어왔고요. 자, 와이솔 날랐습니다. 어저께 7% 넘게 날랐어요. 야, 안 던져요. 그죠? 좀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5G가 대세기 때문에. 자, 보세요. 기관 내용 싹쓸이 막 들어온 거 보십시오. 하루만 7% 올랐습니다. 7.2% 올랐고요. 여기 5% 넘게 올랐거든요. 좋아 죽어요, 지금. 우리 포트폴리오, 우리 팀 K. 그죠? 신세계 팔아서 어떻게 했다? 잠깐만, 그건 좀 이따 할게요. 위닉스도 8% 가다가 조금 밀렸는데, 이제, 이거는 공기청정기거든요. 실컷 조정받고 인재 가기 때문에 그냥 패스했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자, 전이 실적도 좋았다. 그런 소식도 오늘 추가 상승 일단 예고하고 있네요. 아모레 퍼스픽. 자, 저점 대비해서 잘 들어갔는데, 전일은 2% 넘게 올랐어요. 3% 가까이 오르다가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네요. 오늘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자, 뭐다? 신세계를 34만 2천원에 팔아먹고, 그죠? 하이닉스 추가, 셀트린 조금, 그 다음에 와이솔, 아무리 버스픽 이런데 매수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챙겨 먹은 거는 더 올라가지 않고 나머지는 교체 매매한 거는 불을 뿜고 베리 굿이다는 거죠. 그러한 지수의 지지 저항대, 그리고 어디가 순환매 들어올지 예측, 그리고 어디가 주도 업종인지를 잘 안다면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더잘 나는 겁니다. 어저께 시장 초반에는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0.4인데 포트폴리오 전부 빨갰습니다. 한 개, 한두 개 그냥 조금 약세였고, 그죠? 자, 지금 조금 약세겠네요. 그죠? 지수가 좀 시원찮아요. 자, 코스피 지수 마이너스 0.2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2%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업종 내 순환매를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조정받고 밑에 있는 권역 올랐었거든요. 오늘은 약간 반대 양상 아닙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어저께 조정받았으니까 다시 가려고 이제 오늘 상승하려고 조금 현재 상황 그렇고요. 밑에는 약간 그냥 좀 비실비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업종 내 순환매. 그죠? 하이닉스는 그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슈가 많거든요. 폴더블폰 출시 연기 그리고 소송도 두 건이나 붙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투자자 입장,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할 만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는? 그렇죠. SK 하이닉스로 들어올 수 있다. 반사이익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하고 그냥 베팅하는 겁니다. 일단 성공입니다. 동시효과 뭐 크게 나쁘지 않네요. 현재 그죠? 여기가 업종 대표주인데 뭐 대체적으로 그죠? 양호합니다. 자, 큰 전광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눈치 빠르시고 아니면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벌써 본인 컴퓨터에 이렇게 이게 도움된다 싶으면 다 이렇게 해놨겠죠. 그죠? 동영상도 다 퍼서 본인들 폴더에 넣어놓고 저도 다 그랬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런 거 참고가 되겠네. 이게 딱 나눠놓으니까 섹터별로 붉은 데가 어딘가 그쪽이 강한 권역 아니냐. 그게 눈에 대번대번 들어오네. 저도 이거 선생님한테 배운 거거든요.
저도 배운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여러분은 또 이거 괜찮아 보이면 또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지식을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혼자 꾹 움켜쥐고 있으면 뭐 좋겠습니까? 좋은 거는 나눠야 돼요. 나쁜 거는 서로 막자고 노력해야 돼요. 그죠? 자, 공기청정기. 이쪽으로 나쁘지 않아요. 딱 들어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한 번쯤 반등 나오는 권력에 꼭다리에서 안 들어가야 돼요. 꼭다리에서. 그죠? 남북경협도 요새 뭐, 그 나쁘진 않네요. 오늘 건설주가 여기가 오늘 비교적 강세네. 이렇게 딱 대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철강도 강세긴 한데 업종이 안 좋아요. 우리 안 합니다. 이거는. 그죠? 제약바이오 뭐, 그죠? 오늘도 별로 나쁘지 않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출석 체크와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장 시작. 20초 전. 반응 몇분 하시네. 반응 한 다섯 분 하셨습니다. 자, 적극적인 호응이 있어야 닥터케이크 더 힘냅니다. 쌍방향, 그죠? 방송을 닥터킹 좋아해요. 그럴 거 아니면 혼자서 그냥 녹화 방송하고 올려놓죠, 그죠? 재미없어요, 그러면, 그죠? 자, 장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약보합 출발, 종목은 비교적 양호. 여기 SDI 하고 아모르퍼스픽 약간 약세고 나머지 다 빨개요. 일단 요한양행도 약간 피실피실. 일단 셀트리온은 27만 5,000원권 여기 좀안 깨고 내려가야 돼요. 추가하러 가면 조금 아무래도 시원찮아지는 상황이고. 개발학에서 0.15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13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어디를 지키면 좋다 했다. 전일은 그죠? 전일은 여기를 지켜야 된다 했고 오늘은 여기 지켜야 돼요. 자, 2,205. 2200 여기 라인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세 반드시 시연해줘야 돼요. 자, 오늘도 역발상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야, 미국 어제 또 빠졌네? 하면서 밑으로 쏠리게 개인이 만약에 쫓아오죠? 더 올라갑니다. 자, 현재는 외국인 선물이 486계약으로 지금 약간 개발학 시작했습니다만 외국인이 또 코스피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자, 외국인이 밑으로 팰라고 맘먹으면 장 초반에 한 300억씩 막 팔고 점점점점점 늘어나야 돼요. 아직까지 팔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자, 기영님도 화이팅! 자, 저는 한분한분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헤어질 때 눈물도 흘리는 사람이에요. 나 약해서가 아니라, 그죠?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모든 걸 드립니다. 솔로몬 님도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켜야 돼요. 나쁘잖아요. 현재. 여기 강하게 뚫어버리면, 현재 생각 뭐겠습니까? 대체적인 생각. 야, 미국도 빠졌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수를 가지고 노는 선물 옵션은 그 머리 싸움이 치열해요. 그죠? 야, 어저께 미국 금리 동결한다 그러고, 야, 뭐 시장 뉴스만 그냥 간단하게 보는 사람들. 미국 또 빠졌대. 야, 여기 저항권이네? 20이라고 240이 저항 아니야. 밑으로 빠질 수 있겠네. 하고 풋 때리다가는, 매도 때리다가는 죽어 하면서 땡겨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그렇게 된다면, 개인이 지금 또 위에서 또 밑으로 꺾죠? 개인이 선물을 막 자꾸 매도 때리고, 지금 콜 옵션 들어왔는데, 풋 옵션 막 사고 하면요. 지수 위로 갑니다. 그렇게 되는지 일단 체크해 봅시다. 현재 프로그램 코스피는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거좀 어렵긴 어렵죠. 하지만 자꾸 그렇게 시나리오를 자꾸 써봐야 돼요. 내가 먼저 예측을 해봅니다. 아,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자꾸 시나리오를 써봐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맞잖아요. 저는 계속 끊임없이 방송하기 전부터 계속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근데 좀잘 맞아요. 그죠? 물론 매매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방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뭐, 말씀드리면 잘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믿어주시는 분들은 믿어주시겠죠. 뭐, 하루 이틀 방송한 게 아니니까 지금 3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여기 커피님이나 뭐, 그죠? 기영님이나 뭐 힐링님이나 그죠? 에드님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아닙니까? 커피님은 쭉된것 같고 그죠? 뭐 하는 족족 털립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근데 뭐좀 시원찮아요. 이렇게 이제 큰 전광판을 봐야 되죠. 지금 현재 특별하게 두 과학을 나타내면서 강한 업종 석유화학 조금 강한 아이고 태양광 석유화학 쪽이 좀 강한 것 같고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골고루 좀 빠지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오늘도 조금 약세네요, 그죠? 이렇게 권역이 나뉩니다, 그죠? 바이오 시밀러 쪽하고 일반 제약 쪽하고 조금 나뉘는 것 같고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차, 남북 경협, 게임, 이쪽은 비교적 강세. 그 다음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설비, 뭐 이런 쪽 비교적 강세. 5G는, 반반. 전이 많이 올랐거든요. 좀 쉬어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중국 화장품 계통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 그 정도 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코스닥 시총 상위. 특별하게 두각 나타내거나 특별하게 까지는 부분은 없다. 그냥. 그러니까 약보합 강보합 아닙니까? 아유, 코스피 밑으로 또 처집니다. 코스닥도 상승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양호. 그게 뭐, 그죠? 심하게 하락하고 있는 구간은 없어요, 권역은.
위닉스 어저께 8% 먹고 또 들어간대. 참, 아유. 그죠? 조금, 운이 안 봤네. 그죠? 여기 8%거든요. 뭐, 눌릴 거 알고는 있어요. 그럼 조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적당히 마감하고 다한번더 치고 하고 이래야 뭐가 되는 건데. 그러면 막한 20%씩 먹고 이러는 건데, 욕심을 부렸나? 욕심 부린 것 아니거든, 사실은. 왜 아니냐? 인제 올라가는 거거든, 인제. 보세요. 받쳐놓고 인제 올라가는 거니까, 코피님처럼 그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지.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면 더 잘하는 거긴 한데, 우리는 또 팀으로 같이 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기도 조금 그렇고, 여기서 반등 나오기랑 기대했는데, 그냥, 시원찮네요. 자, SK 하이닉스 0.5% 상승, SDI 뭐 약보합, YSOL 많이 올랐고, 그죠? 위안양행 약간 처지고 있고, 셀트리온 좀 처지고 있고, 오, 견딜만 하네요. 견딜만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냥 막 마구마구 흔들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기 아 코스닥 쪽에 와이소라고 위닉스도 그냥 잠시 사이에 팍 올라붙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놓쳐버려요. 그래서 좀 들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럼 뭐 절반 정도 던지고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승부수로 한번 던지는데 행운이 좀 아직까지 안 따라요. 행운이 따르려다 말아요. 자꾸 한번더 치고 가야 행운이 확 따르는 건데. 아유. 자, 현재 상황. 아, 외국인 선물 매도 넣으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또 177억 사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양호입니다. 자, 코스닥도 0.2더 올라가요. 코스닥은 여기 이제 저항권 다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럼 위닉스, 그 다음에 와이솔, 코스닥이거든요. 가만 냅두면요, 지가 알아서 갈 겁니다. 이거 올라가면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5G기 때문에 그거 안갈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거 완전 주력 섹터잖아요. 5G하고 공기청정. 그죠? 미세먼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야, 차를 밖에 못 세워놓겠어요. 물론 꽃가루하고 좀 섞인 것 같은데, 그냥 차가 누래요, 그냥. 창문 더워서 좀 열어놓잖아요. 실내가 뿌예요, 그냥. 참. 자, 그게 코 속으로 들어간다 싶으니까 좀 그래요. 공기청정기를 한대 사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출이 위닉스, 우리 마트에 가면 천지로 보여요. 메이커가. 대중적인 메이커입니다. 영업이익도 오르고 245%, 그죠? 올랐다. 그렇게 어저께 뉴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팍 떴어요. 8%. 다시 밀려서 그렇지. 이제 짧게 짧게 먹고 끊고 다시 들어가기로 잘한 분 많아요. 우리 무료 채팅방에도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렸습니다. 8%대에서. 참 잘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200억 가까이 지금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정말 너무 많이 퍼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절대 뭐 비하하거나 까는 거 아닙니다. 조금 주식 안 사람은 방송, 이거 아침에 한 방송만 들어도 제가 너무 친절하게 다 알려주거든요. 매수 매도 포인트 다 알려주니까. 그죠? 이것만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커피님의
수익률 내가 아는 것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진다야 이거 한 8%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스픽 옛날에 이거 많이 먹었어, 몇 번. 그 다음에 위닉스 8% 먹었다 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도 먹었던가? 그냥 이 방송 듣고 다 먹었어요. 그죠? 방송 듣고. 왜냐면 저분 실력 좀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 어디가 지지 어디가 저항하면 그거 따라 사고팔고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면 본인들이 공부가 안돼 있는 겁니다. 공부 좀돼 있고 매매 경험 좀 있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일진다 이거 안 던진다 했습니다. 멘타이야 We always love you 이거 10% 넘게 먹다가 지금 토해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안 던져요. 수소차 갑니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참 공방심해요. 공방심한데 이 밑으로 처지기보다는 아마 뚫을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갔잖아. 그리고 적당히 눌려졌어요. 밑으로 꼬꾸라지지 않고 올라탔습니다.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위로 뛰으면 많이 갑니다. 안 던져요. 일진다이하고, 그죠? 위닉스하고, 와이솔 이런 거한 20%씩 수익 내고 싶어요. 욕심일 수도 있는데. 욕심 좀 한번 부려볼랍니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자, 셀트리온은 일단 홀딩입니다. 며칠 조정받고 있는데 그냥 그만 하니까 홀딩이에요. 추가 매수도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물량 늘리기 프로젝트. 자, 유료 회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분 같이 하고 계시고요. 그죠? 셀트리온. 그러나 채팅방 안에서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전부 다 날려드리니까 셀트리온 말고도 주식 다른 주식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추천주 다 날라가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다 채팅 날라가니까요. 그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딴거 싫고 셀트리온만 매수 매도 타이밍 알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니까요. 거기에다 보너스로 시장 시황 분석 그리고 주도주 어디서 포착하느냐 매매 추세 앤드 지지저항 알려드리니까 공부도 충분히 될 거예요. 다른 사이트나 다른 곳하고 비교를 말아 주십시오. 자, 현재 상황 보면요. 평소에 이야기하는 게 틀린 바가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주도주가 어디라 그랬죠? 주도주는 IT 전기전자라 했습니다. 오늘도 이쪽은 빨개요. 삼성전자는 좀 시원찮죠? 그죠? 여기 삼성전자하고 삼성전기 별로라 그랬습니다. 여기 없잖아. 여기 없어요, 분명히. 그죠? 하이닉스하고 SDI 괜찮다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현재 뭐 여기에서도 뻘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만큼. 여기 전기전자 안에서도 주도주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현대차 기아차 조금 조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채팅방에서 현대차 14만원 샀는데요. 제가 와 잘했습니다 했습니까? 꼭대기에 샀어요 했습니다. 14만원 못 가잖아. 잘못 넘어가잖아. 매수 타이밍이 중요해.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니 눌려주는 적어도 우리는 11만 9천원 들여가지고 13만원 팔아먹었습니다만 12만 5천원에서 정도 사야 되는데 14만원 들어가니까 됩니까? 그러니까 10% 넘게 올란 상황에서 그죠? 대형 우량주가 그럼 조정 받고 가는 거거든요.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꼭대기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조선주가 이제 뭐좀 돌아서려고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제가 볼 때는 추세가 자, 뭐, 통신주 돌아선다 어쩐다 하는데, 통신주도 아직 멀었어요.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던 통신주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추세가 아직 아니에요? 자, 그리고, 면세점 화장품 개통. 그래도 좀 뻘긋뻘긋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강세 맞아요. 뭐? IT 전기전자, 중국 면세점 화장품 관련, 그리고 제약바이오 살짝 돌아서려고 하고 있고요. 휴대폰 부품, 비메모리 반도체, 5G, 그죠? 오늘은 뭐 조정 받습니다만 5G 그 다음에 수소차 이런 권역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남북경이 별로예요, 제가 생각할 때.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데, 자, 여기 IT 전기전자 강세, 그죠? 그러면 바이오 약간 약세, 그죠? 수소차 강세. 나머지 뭐 그만 어저께 너무 많이 올랐고 약간 조정받는 거고, 그러면 뭐 무리 없이 가는 겁니다, 그죠? 시장이 크게 안 무너진다는 현재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그냥 전일 많이 올랐잖아요. 뭐 8% 그죠? 막 올랐기 때문에 1.몇% 조정받는 거 그냥 감소합니다. 그리고 더 들어갑니다. 그냥 나중에 보여드릴게. 왜 그런 전략을 썼는지. 만약에 팀K 인원들이 전업 투자자다, 전부 다. 그러면 전략을 다르게 합니다. 전부 직장인이세요. 전부 직장인인데 너무 빠른 타이밍으로 잡아버리면 다시 못 사놓아요. 그리고 손 빨아야 돼,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조정받을 거 알면서도 조금 패스하는 거 있어요. 자,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225억 매수해주고, 코스닥에서는 양대 메이저 약간 49억대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코스피는 마이너스 0.15% 하락 중이고요. 코스닥은 0.19% 상승 중이고요. 자, 현재까지는 아직 양호. 자, 좋기로는 코스닥도 전일 비교적 상단에서 지지하려던 권역 758, 여기 정도 안 깨면 좋아요. 자, 코스닥 연속으로 양봉으로 쫙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단 현재 더 좋습니다. 현재 모양은. 그리고 이평선 다 돌파 지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안정적으로 뚫어버리면 코스닥 양호. 그렇기 때문에 YSO라고, 그죠? 5G하고 공기청정기 계통 안 던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붕 하고 만약에 가면 그거 다 올라가요. 그 괜찮은 테마권역이기 때문에 안 던집니다. 자, 코스피는 왔다 막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밑으로 처지는지, 2200대 밑으로 처지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십시오. 20일과 240일의 저항권입니다. 이상할 권역은 아니에요, 지금 흔들리는 게. 자,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 분봉을 보여드리면 돼요. 이게 갑자기 오르는 걸 보시면 돼. 와이서는 뭐 그렇게 갑자기는 아니었는데, 위닉스 그냥 갑자기 날랐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5분 안에 못 들어가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들고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사서, 미리 사서 들고 가 있어서 이거 올라가는 거를, 그죠? 누리는 거지. 여기 딱 보고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잠시에 1분도 안 돼가 푹 올라가는데, 1분봉으로 보면 돼. 1분봉 거의 1-2분 만에 푹 올라갔습니다. 그죠? 야, 지켜봐야지 하다 화장실 한번 딱 갔다 왔으면 푹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들고 가는 거 있어요. 근데 좀 처지네. 야, 참, 조금만 더 운이 받쳐주면 좋은데, 이거 60일 지지됐고 20일에 저항권인 건 맞는데, 강한 상승세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다가 뚫으면 더 올라가요. 그래서 일단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도 눌릴 수 있는 권역이긴 한데, 자, 조금 주춤하다가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거든요. 뭐처럼?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못 따라가, 나중에 여기서 한번 끊어버리고 나면 쫓아가고 하면 되긴 되는데 부담스러워서 잘 못 가요. 그러면 이거 다 놓칩니다, 이거. 그래서 약간 조정받는 거 패스하랍니다. 패스하는 이유 있어요. 여기도 돌파했어. 머리 위에 난 여드름까지는 안 짜먹을랍니다. 어이, 더러워. 그냥 패스하랍니다, 그거. 좀 눌리던가 이러면서, 그죠? 어차피 승부예요, 승부. 적당히 먹고 끊고 놓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더 치고 가는 거, 그거 추가 상승까지 한번 먹어내느냐. 야, 근데 이거 너무 빠지네. 야, 참 짜증난다 진짜.
어이없네, 어이없어, 진짜. 아유. 실컷 먹고도 짜증이 나네요. 아유,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이나 체크하랍니다. 짜증나요. 조금만 받쳐주면 되는데, 한번더 추가 상승하면 좋은 건데, 아, 참. 자, SK하이닉스는 추가 상승 나오려고 하고 있고, 이 전고점 돌파 시도 자꾸 나오고 있어요.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 싶어서 추가 매수했고요. 하이닉스, 아, 저 뭐야, SDI도 그냥 막쭉 갑니다. 외국계 매수 들고 있고요. 노 프라블럼, 그죠? 유한양행 오늘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받고 있네요. 들어갑니다. 야, 셀트리온이 20만 5천원까지 왔어요. 야, 더 세게 밀리면 좀 곤란한데. 20만 5천원권에서 양봉 모습 보이면, 끌어당기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도 고려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실행 안 합니다. 밑으로 처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올라탈 조짐 보이고, 분봉이 이렇게 위로 올라타고 눌려주고 하면 그때 생각해보지. 무조건 그 가격 왔다가 산다. 안 합니다. 일단, 그건 말 바꾸기 아니에요.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왔어. 밑으로 처지려고 하는데 뭘 삽니까? 그죠? 기다립니다. 돌려내고, 적어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돌려내는 거 보이면 사 들어간다고요. 큰 전략은 그렇게 세워놓고, 그죠? 외국인 좀 팔아요, 최근에. 기관님 같이 파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좀 처집니다. 처지는데 여기는 셀트리온보다 오히려 좀더 탄탄합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긴 많이 더 빠지고 있습니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가장 약하니까 일단 관심 가지지 마시고,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 중에 관심 가지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지지권이니까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이제 모양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시장 상황이 변동성이 심해서, 그죠? 욕심을 부리는 겁니까? 아, 제가 원래 욕심을 잘안 부리는데, 지금 마음속에 욕심이 살 생기긴 생겨요. 왜? 대박 나르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니까, 그죠? 여기 사가지고 이만큼 갔잖아요, 그죠? 챙기는 거 챙겨도 나쁘진 않은데, 자꾸 더 들고 가고 싶은 생각이 요새 마음속에 좀 지배적으로 더 있어요. 원래 닥터케이가 되게 단타를 많이 치기도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추세 좋게 막 가고 더갈수 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좀처럼 던지기가 싫어요, 이상하게. 그죠? 그럼 잠깐 주춤주춤하다가, 하루 이틀 주춤주춤하다가 결국 위로 가면 그게 뭐 성공인 건데, 그죠? 손실 보고 있는데 못 던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수익 중인데 조금 더 홀딩하는 거니까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닌데, 그냥 쭉쭉 한번 스트레이트를 못 치고 가니까 짜증이 나네요. 아무리 퍼스픽도 저점 매수 퍼펙트입니다. 그죠? 어디 샀다? 여기 샀어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퍼펙트입니다.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낙폭과대 주도주. 낙폭과대 주도주 첫 번째 양봉 사기. 양봉 뜨기 전에 여기 마무리해서 샀어요. 6% 더 까지 쓸 때. 성공! 일링님! 그냥 이거라도 우리 위안 가집시다. 나머지 조금 토해내고 있는 거, 먹은 거 더하는 거잖아. 괜찮아. 그죠? 셀트리온이 좀 심상치 않네, 근데. 야, 참.
일부 물량밖에 안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일부 물량만 들어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혼자서 막 많이 싣고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사넣는 권역까지 왔는데 시원찮아서 아직까지 실행 안 합니다. 밑으로 쳐져요. 뭐라고 전략 제시했는가? 21만 2천원권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쳐져도 20만 5천원권까지 쳐져도 양봉 보이면서 끌어당기는 모습 보이면 추가 매수해서 적당히 추상 보겠다. 추가 매수했는데 20만 5천원 세게 깬다? 물량 축소한다. 그렇게 전략 드렸어요.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않습니다. 추가 매수는 아직 하지 않아요. 일부 물량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 현재 아직 하지 않습니다. 야, 셀트리온도 조금 여기 정도는 지켜줄 만한 자리인데 이거 되게 세게 밀어버리네. 야, 참. 왜냐하면 여기 모양까지가 그렇게 나쁜 모양이 아니거든요. 강한 반등 눌려주고 다시 양봉 나왔죠. 약간 주춤해도 그 다음에 가는 게 정석인데 여기까지는 용인할 만해. 팍 쳐지고, 야, 이날 좀 쏙 죽었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시원찮아요. 일단 더 홀딩합니다,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합니다. 더 홀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많은 이해관계 집단이 뭉쳐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주가가 움직인 건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건 인정할 겁니다. 저 면피하는 거 아니고요. 상당히 힘들게 많이 만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 아쉬운 점 말씀드릴게요. 자, 본인들의 투자 성향이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셀트리온만 하신다는 분 계시거든요. 그럼 너무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슨 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할 때 있어서 주식, 예금, 채권, 그죠?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이런 식으로 배분하듯이, 그러나 이제 주식만 국한 지어 버린다고 치면 IT 전기전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5G, 수소차 이런 식으로 좀 분산 투자를 해놔야 안정성이 있는데, 그죠? 잘 갈 땐 좋겠죠. 한쪽으로 몰빵돼 있으면 잘 가면 좋은데 안 갈 때는 답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죠?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다면 한 두세 종목 정도로는 한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저는 권유 드릴게요. 자, 제가 보기에는 제약바이오를 한 며칠 동안 그냥 빼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 내지는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뭐 안 좋은 악재나 이런 거 없지 않다면 다음 지수 살짝 돌아선다든지 할 때는 제약바이오 가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따지면 자동차 부품 그렇게 잘 가던데 이게 조정 받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18만원 잡았던 분 계시잖아요. 21만원이면 얼마입니까? 3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몇 프로입니까? 그죠? 근 15% 올란 거거든요. 그 위에 22만원 더 갔었어요.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도 넣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들고 가는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 가능하면 많이 넣지 않고 조정 가볍게 받고 더 가면 좋겠다. 그게 이제 바람인데 좀 더 지켜봅니다. 자, 오늘 제약바이오 조금 조정받고 있고 자동차 부품 그동안 많이 올랐던 자동차 부품주 빠지고 있고요. 5G도 좀 많이 올라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수소차 다시 강세, 그죠? 둘 다 갖고 있어요. IT 전기전자 강세, 그죠? 화장품 면세점 쪽으로 화장품 쪽으로도 강보합, 던진 신세계는 약세. 그럼 됐어요.
공기청정기 어디 갔냐? 공기청정기 오늘 좀 조정받네. 야, 참. 좀 아쉽습니다. 욕심을 완전 버려야 되나? 이게 참. 여기 권역이 벌써 뭐한4% 권역이거든요. 브러스 빵 뜨고 여기서 끊어내고 다시 못 사놓으니까 절반만 끊어내는 것도 나쁘지 않긴 않았는데. 아, 좀더 긴 흐름으로 들어가 봅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먹은 거 토해내서 좀 아까워서 그래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들어와 가지고 두 달씩 끌고 간거 없어요. 한 10일 끌고 간, 많이 끌고 간 겁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주춤주춤 하고 있어요. 주춤주춤. 자, 미국 선물 현재 플러스권 0.07%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19% 상승, 양호. 자,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한 40분 계신데, 자, 한 가지 권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녹화 방송, 실시간 방송 들었다고 녹화 방송, 그냥 배제하지 마시고요.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다시 정리하면서. 그러면 분명히 다시 생각을 정리하게 되는 내용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같은 영화를 4번, 5번 보면 분명히 다시 볼 때마다 뭔가 또 새롭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나 실시간 방송 들었으니까 녹화 방송은 뭐 그냥 패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또 한번 체크해 보시고 밑에 또 댓글도 한번 남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런 걸 체크하면 그분께 조금이라도 도움 드리려고 하지. 그죠? 뭐 해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수가 조금 밑으로 처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희망님은 댓글도 자주 남기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면 제가 애정을 더 쏟아붓습니다. 여기 댓글 남기시고 하는 분들 거의 여기 다 있어요. 세상만사님, 에드님, 기영님, 솔나무님, 그죠? 뭐 등등등 다뭐 열거 못합니다만, 그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4명, 5명 정도. 그럼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하시는가? 네가 남겨라 한다고 내가 남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으신 건지, 공부 따위는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건지, 공부 안 하고 절대로 안 돼요. 저 장담할게요. 공부 안 하고 절대 성공 못 합니다. Never, never, never. 절대 안 돼요. 확신합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 고민하고 해도 깨지는데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사람 심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심리를 못 버티게 흔들어 제낍니다. 그죠? 누가? 슈퍼컴퓨터가 같이 동반돼서. 그런데 공부 1도 안 하면 절대 못 이기죠. 에이, 내 공부 하나도 안 하고도 벌었는데? 재수, 재수. 재수입니다. 실력 아니에요. 재수는 말 그대로 어쩌다 하면 오는 겁니다. 행운, 럭키, 그죠? 빗 맞았는데 안타 되거나, 그죠? 파울 라인 딱 두드려 맞고 안쪽으로 공 들어와가지고 수비수 못 잡아가지고 막 쫙이 가가지고 단타밖에 안될거 3루타 만들고 이거 재수 재수 어쩌다 안 나오는 거죠? 맨날 그렇게 됩니까? 아무리 퍼스픽 추가 상승. 야, 이거 저점 끝내주게 잡았잖아. 이런 걸 잡는 이유를 말씀드렸어. 예전에, 아, 그럼, 힐링님 이야기 내가 듣다가, 보다 댓글 나왔는데 말이 같이 꼬였는데, 이거를 잡는 이유를 말씀드렸다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랬어. 끝내주 가는 놈이 급락했을 때, 여기 전고점 돌파, 여기 양봉으로 대박 띄우기 때문에 여기 권역은 살만한 자리다. 이거 빡 샀는데 사자마자 가잖아. 3%. 그죠? 3% 뭐 작다 생각하면 작은 거지만 정확한 매매 포인트에서 들어가가 6%짜리 떨어지는데 잡았는데 어떤 건 잡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치고 이런 거왜 잡냐? 전고점 돌파했고 이것은 주도주 업종이고 강하게 갖고 실적 악화라는 뉴스 다 알고 있는 뉴스 하나 때문에 휘청거렸는데 그건 받아줘야 된다고 딱 받아주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거 공부하시라니까? 아무한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SDI 잘 가네. 그죠? 시장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0.35 빠지고 있어요. 하이닉스 보합, 까리까리. 흥분했다. SDI 보세요. 잘 가잖아. 사고 난 다음에 쭉 가요. 그죠? 사고 난 다음에 쭉 갑니다. 하루 주춤했습니다. 여기 매수 들어가고 빨리 들어간댔어요. 눌려줘도 다시 들어간댔습니다. 추가. 퍼펙트. 안 빠져, 안 빠져. 왜? 이평선 돌려내고 지지권에서 딱 들어가니까 올라간다 아닙니까? IT, 전기전자의 핵심이에요. 2차 전지 쪽으로도 있고. 2차 전지 때문에 더 들어갔어요. 솔직히. 자동차 워낙 강세니까. 그죠? 업종 분석, 시장 분석, 주도주 분석. 다 퍼펙트하게 다 맞아떨어지고. 매수는 지지에서 하고 저항은 그죠? 매도하고 잘 챙겨 먹고 팔아먹은 건 빠져. 팔아먹은 건 빠져. 그죠? 힐링님. 팔아. 팔아 하고 나니까 찔끔 올라간 데다가 그냥 빠지잖아. 잘 꼭대기 잘 팔아먹고 올라탄 거는 더 올라가. 그죠? 그냥 아모레퍼스픽 퍼펙트하게 들어갔어. 그죠? 셀트리온도 20만 5천 잘안 쳐질 거 했어요. 일단은. 추가는 아직 안 할랍니다. 스트레이트로 밀렸기 때문에 전략 내에 있는 권역입니다. 장대 양봉을 박아서 그래요. 거인님 듣고 계십니까? 힐링님도 가지고 계시죠? 기영님도 가지고 계시죠? 자, 여기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추가 매수 안 했어요. 만약에 확 쳐지면
확 쳐질 때 좀 끊어내고 다시 매수해 넣으면 돼요. 다시 바운드 넣을 때. 한번 깨졌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인생. 그쵸? 여기 깨지면 한 4, 5% 깨진다 했습니다. 다시 복수하면 돼요. 여기서 이까지, 여기서 이까지 얼마를 먹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번에 모든 거 걸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나, 밑으로 깨질 수도 있는데 확률상 60%의 확률을 저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밑으로 강하게 추가로 깨지보다는 여기 장대 양봉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도 가능한 권역인데 지금 유독 약하긴 약해요. 제약바이오. 그죠? 여기 당장 여기만 보면 그렇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피보나치 한번 적용해 볼게요. 많이 올랐다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란 폭을 보면 언제? 17만 8천원 권역에서 22만 4천원. 우리 22만 2천원 줄 했습니다.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헷갈려. 쭉쭉 끌고 온 분들 힐님 거기서 끊었잖아요. 그죠? 382는 훼손됐고 50% 지점이 20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20만원까지는 용인한다 그랬습니다. 어저께 채팅에 날라갔죠. 20만 5천원에서는 매수도 해볼 거고 20만원 깨지면 손절한다 그랬습니다. 그 의견 그대로 취소합니다. 20만 여기가 한번 지지할 만한 권역이긴 해요. 20만원 깨지면 손절합니다. 지금 추가 매수도 지금 안 합니다.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던지기에는 좀 그래요. 조금 더 지켜봅니다. 첫 번째 물량밖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추가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는 물량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립니다. 다음 주 일단은 당장 큰 악재는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날짜도 어느 정도 매치돼. 1, 2, 3. 아이 발음이 구린가 모르겠습니다만 장대 양봉. 그렇다면 다음 주 정도는 반등할 만돼요. 그렇게 하려면 오늘 세게 밀리면 안 돼요. 오늘 세게 밀리면 안 됩니다. 아, 앞에 좀 세게 밀려가지고 좀 아쉬워. 그러니까 아, 되게 세게 밀린 건 아닌데 스트레이트로 몇 번 빠져버리니까 발음 양 1, 2, 3, 4 체크야. 아이고. 자, 20만 5천원 여기 지지해야 돼. 그리고 강하게 돼요. 거인님, 프로필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랜드 캐년과, 그죠? 라스베가스 분수 쇼 하는 앞쪽에서 찍었더구만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때 생각났습니다. 우리 다음에 성공해서요. 같이 또 그 쇼 보러 갑시다. 화이팅! 운이 조금만 받쳐주면 되는데, 그죠? 운이 조금만 받쳐주면, 실력 없이 운만 바라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방방 날아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근데 커피님처럼 잘 끊어 먹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팀으로 같이 가려면 그것도 좀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면 적당히 눌리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끝내고, 그 다음날 좀 쭉 더 가지고, 이래야 확실하게 뭔가 확 들어오는 건데 욕심을 자꾸 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좀 그래요. 일단 셀트리온은 20만 5천원 지지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20만 5천원 지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거 보시면 돼요. 시장이 한쪽 섹터가 너무 일방적으로, 야, 아모레퍼스픽 갑니다잉. 한쪽 섹터가 막 되게 무리하게 확 폭락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본 거로는 시총 상위 코스피 쪽으로 시총
최상위 쪽으로 지금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 현대차, LG화학 많이 빠졌다 올라온 거 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별로, 여기 보세요. 한 10위권 내가 그냥 매도 집중입니다. 밑에도 좀 매도는 있습니다만, 그죠? 코스닥은 1, 2, 3 빼고 뭐, 그죠? 또 좀 그만. 붉은 게 많이 보이잖아. 그래서 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시장 조금만 돌았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붉은 거 자꾸 보이기 시작하죠. 붉은 거. 그죠? 지지되고 자꾸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게 된다고요. 시장 약세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업종 대표주 위주로, 주도주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그죠? 시장 0.33% 하락, 코스피, 코스닥 0.13% 상승. 외국인이 선물을 많이 던지네요. 3,000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스피 물량 267억 사주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기관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늘까지는 적당히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것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해외에서 그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며칠 그 나중에 장 열렸을 때 반응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되고, 우리나라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체 공휴일 끼어서 휴일이 좀 짧아 있잖아요. 하루 더 끼었어요. 이번 주에는 5월 1일 휴일이 있었죠. 만기주가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만기일입니다. 그러면 만기 물량, 옵션 물량 연계해 가지고 날짜를 많이 까먹기 때문에 급등락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 조금 잘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콜옵션이 개인이 29억 들어오네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제는 45억, 오늘은 29억, 그전엔 150억, 그죠? 풋옵션은 없어, 별로. 근데 외국인이 풋옵션 사는 거는, 그죠? 현물 매수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해칭 개념도 있다. 그리고 선물을, 그죠? 샀다 팔았다 하고 있거든요. 지속성이 별로 없긴 해요. 자, 저번 월물 만기 3월 10며칠 두 번째 목요일 이후로 지금까지 현재의 선물 물량을 보면, 외국인 누적 물량으로 보면 쫙 땡겨줄 때 올라갔고요. 매도 기조입니다, 현재. 한 5,000개 정도, 4,000개 정도 지금 누적으로 매도해요. 뭐? 그럼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시장에서, 그죠? 현물 자꾸 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 물론 시장 하락 주도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해칭 물량으로 매도 쪽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판단 듭니다. 공격적으로 지금 선물까지 같이 매수에 들어오고는 있지 않네. 이렇게 판단 듭니다. 내지는 시장 출렁할 때 외국인 선물 때려가지고 시장이 이만큼 출렁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머리 아프면 그냥 외국인이 선물 당일날 사면 올라가고 선물 팔면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 간단해요.
자, 전일 폭등에 가깝게 했던 5G가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수소차는 비교적 강세고, 어저께 좀 많이 올랐던 위닉스도 좀 조정받고 하니까 좀 짜증은 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를 돌려내는 초입의 입장이고 강한 섹터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관심이 있는 테마 권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 돌아서고 나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해서 홀딩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참, 그죠? 생각보다 많이 흔들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일 강한 상승세 지켜내지 못하고 현재 약세 진행 중인데, 외국인 선물 3,450계약 정도 매도 강하게 때리면서 매도 물량에 비해서는 지수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비하면 코스피를 300억 정도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진행 중입니다. 0.19% 상승 중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하고 옵션하고, 옵션은 다음 주 만기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자, 두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죠. 외국인이 현물 매수세 계속 늘어나가는지 여부,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그죠? 전일도 전일보다 조금 약세인데, 전일 670억 샀는데 지금 벌써 300억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출발이에요. 다만 선물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못 올라가게. 선물 매도 많이 넣으면서 지수 여기 2200대 확 깨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외국인 매수세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온지 여부,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 여기 낙폭 제법 강하게 진행되는지 여부만 체크하셔라. 그리고 휴일이 며칠, 또 대체 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강한 포지션 변동은 하지 않으려 하지 않을까라고 가볍게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자,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40분 방송합니다. 자, 방송 시간들 잘 체크해 보시고, 방송 괜찮다 하시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좀 눌러 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입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반드시 좀 봐주십시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